안녕하세요. 이천 시장 엄태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정상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고 특히 경기 침체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파산하는 회사와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도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견뎌 나가실 수 있도록 경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 역시 정부나 경기도의 지원 대책으로 부족한 부분과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개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곧바로 집행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함께해서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비록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도 곧 접종을 시작할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서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부디 힘드시더라도 이번 설 연휴에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친척들이지만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설 연휴 만남은 잠시 미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그로 인한 불편과 고통이 너무 크지만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맞이하게 될 사회는 코로나가 일깨워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코로나 이후 시대에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면서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을 끝내고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